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3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14년 전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세계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수사 중에 투신한 사건은 그게 아마도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날 5월 23일을 전후해가지고 가장 많이 달라진 기사를, 논설을 쓴 언론사가 바로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이른바 진보 매체였습니다. 한순간에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회고록, 노무현을 누가 죽였나,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큰 책임이 이른바 진보 언론의 저주에 가까운 비판에도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개인 홈페이지 사람 세상에서 수사 내용을 셀프 중계한 후부터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고 돌아간 직후까지 계속해서 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는데, 특히 미디어 오늘,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진보 언론의 강도가 훨씬 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월간조선이 두 달 전에 한번 취합을 해봤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전후를 이렇게 다르게,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글을 쓸 수 있느냐, 이게 과연 언론이냐, 말은 진보라고 하지만 이게 진보냐, 한겨레, 경향,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고, 새삼 이인규 회고록에서 이인규 변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쌓고 정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거짓의 재단을 노무현의 죽음 위에 쌓은 사람이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양심이 궁금할 뿐입니다. 예컨대 2009년 4월 8일 한겨레는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미니 홈피에 사과문을 게재한 직후였는데, 한겨레는 그의 시인은 오히려 국민을 참담한 심정에 빠뜨렸다.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이었지만 청렴성만큼은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기만당한 국민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굉장히 거칩니다. 아마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보다도 한겨레의 비판이 더 강도가 셌다는 이인규 변호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겨레는 형은 돈 먹는 하마에 막가는 브로커로 확인되었다. 자신도 비록 차용증을 썼다지만 파렴치한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썼고, 부인 역시 그로부터 돈을 받아 썼다. 그의 오른팔 왼팔 하는 측근들도 지저분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거나 이미 실형을 살았다. 이제 더 지킬 것도 없는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떳떳하게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만이라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어서 한겨레는 사실 부인이 수억 원을 빌렸다고 한 것도 의심스럽다. 퇴임 당시 그의 재산은 9억 원이 넘었다.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었다. 더는 그처럼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당장 틀어놓기 바란다고 했어요. 경향신문은 4월 9일에 2000, 그러니까 9년 4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한 달여 전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먼저 국민에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사법 처리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사과문을 보면 아직도 일말의 미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각오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이유가 미처 갚지 못한 빚 때문이라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경향신문은 재임 중에는 급여를 거의 다 저축하고 퇴임 후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연금을 받는 대통령 부부가 무슨 연유로 그런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인 4월 16일 경향신문에는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다소 예언적인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부인 권양숙 씨가 그리고 아들 근호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후였습니다. 사설이 이렇게 나갑니다. 누가 돈 달라 했고 누가 돈을 썼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시하고 전달하고 받은 이들은 모두 노무현의 가족이라는 점이다. 남편, 부인, 형, 아들, 조카 그리고 그들을 돕는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 그들이 한 일이다. 노무현 패밀리가 한 일이다. 패밀리 범죄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뭐 다뤘네요. 남편, 부인, 형, 아들, 조카 그리고 그들을 돕는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 그들이 한 일이다. 노무현 패밀리가 한 일이다. 노무현은 범죄와 도덕적 결함의 차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 알았다와 몰랐다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필사적이다라면서 그러나 그런다고 달라지지는 않는다.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패밀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벌개혁을 다짐하고는 삼성의 국정을 으타가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스스로 특권층이 되고 시장개혁 대신 시장 만능의 우상을 퍼뜨림으로써 노무현을 통해 세상의 낡은 질서를 바꾸려 했던 그 열정을 싸늘한 냉소로 바꾸어 놓고 절망 속에 빠진 서민을 버려두고 자기들은 옥상으로 피신해 헬기 타고 안전지대로 탈출하려 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경향신문 사설을 읽었다면 어떤 심정이 됐을까요? 이 사설에는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파산으로 인해 민주화 운동 세력이 느끼는 위기의식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집권한 그는 민주화 운동의 인적, 정신적 자원을 다 소진했다. 민주화 운동의 원로부터 386까지 모조리 발언권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흘러간 유행가처럼 되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법적 책임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만은. 그러니까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그 다음날 한겨레는 피의자 노무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은 면목이 없고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은 국민의 실망은 그 이상이다. 희망과 기대로 정치를 바로 세울 힘과 자신감을 찾는 일은 이제 그로 인해 더 어려워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대부분 부인해왔다면서 돈을 준 쪽이 노 전 대통령을 보고 줬다고 하고 가족이나 측근이 별 죄의식 없이 돈을 받았다면 그렇게 되도록 만든 노 전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을 수 없다. 당사자들이야 서로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이권과 편의가 오가는 비리 구조였을 뿐이다. 노 전 대통령에겐 법적 혐의 말고도 개혁을 말하면서 이런 구태에 안주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어요. 5월 14일 경향신문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
멍해 때문이라니 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아들의 미국 유역지부를 마련하기 위해 박연차 전 태왕실업 회장으로부터 4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돈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노 전 대통령 측이 밝힌 경위는 절망감마저 안겨준다. 검찰과 국민을 상대로 숨바꼭질 하는 듯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안쓰럽기조차도 하다고 했습니다. 자,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5월 25일자 한겨레는 처음부터 정치 보복 냄새가 진동했던 노무현 사건이라고 완전히 180도 바꿉니다. 이 사실은 먼저 노 전 대통령의 유서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을 소개한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에 나오는 이 두 줄에서 그가 퇴임 뒤에 겪어야 했던 압박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다고 동정론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감상적으로 나옵니다. 비리가 먼저 있고 징벌이 뒤따르는 것이 상례이지만 박씨 사건은 철저하게 박연차 사건입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노무현 제압학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권력기관이 일제히 나서서 십자포화를 날리는 식으로 사태가 전개된 것이다. 이어서 이런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죄보다 사람을 미워한 현 정권이 만들어낸 최대의 비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얼마나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는 조선일보의 비판보다는 한겨레의 이 비판이 더 그의 어떤 생각을 굳히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추정까지 하게 됩니다. 경향신문도 돌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월 26일 정치검찰 책임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검찰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이제는 검찰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면서 우누는 뭐 그 뒤에 생략하겠습니다. 언론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입니다. 수사받는 피의자가 자살하면은 일단 양심의 가책으로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한국에서는 자살을 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우상화하든지 아니면 미화하든지 동정하는 이런 독특한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5월 23일, 14년 전의 그 사건이 한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꿨죠. 그때 만약 자살하지 않고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아마도 한국에서 이 좌파는 정치적 생명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5월 23일 이후에 이런 자칭 진보 언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태도를 표변하면서 검찰 탓을 하고 노무현의 지구원 위에 거짓의 재단을 쌓아가지고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고 좌파는 다시 정치판에서 부활하는 이런 일이 14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인규 회고록도 나왔습니다. 노무현은 누가 죽였나? 그 답은 노무현은 노무현이 죽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제 제발 맨정신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이제 조용하게 역사의 장으로 넘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 5월 23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